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걱정했던 그 슬라이딩 윈도우 알고리즘을 컨볼루션형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구현 방식으로 슬라이딩 윈도우 알고리즘을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컴브넷에서 마지막 몇개 층은 fully connected, 완전 연결층을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FG 레이어층을 컨볼루션 레이어로 전환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흔히 쓰는 컨브넷을 하나 설정을 한번 그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컨브넷은 일정한 크기의 컨볼 그 입력에 대해서 보통 지금 예를 들은 건 14 by 14 by 3, 그러니까 컬러 이미지를 지금 예를 들고 있겠죠. 그리고서 5 by 5짜리 필터를 써서 그 다음에 그 한번 컨버러션 결과를 얻어지는데, 그10 by 10 by 16이 얻어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16 필터를 썼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맥스 풀링을 하면은 그이 채널의 개수는 똑같지만 이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5 by 5, 16으로 이렇게 얻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통 이런 것을 우리가 컨브 레이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컨브 레이어 다음에 fully connected를 보통 우리가 많이 적용을 합니다. 즉, fully connected라고 하는 거는 이 다음에 오는 그 층에 그 각각의 노드들은 이 앞에 있는 이전에 있는 그 소위 볼륨 형태 5 by 5 by 16개에 해당되는 그 모든 그 노드 값들과 fully connected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400개의 노드 fully connected, 그리고 그 다음에 또 400개의 노드 를 갖는 fully connected를 놔두고요. 마지막에 softmax 결과. 그리고 softmax 결과는 사실은 4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좀 우리가 softmax도 역시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즉, 하나, 둘, 셋, 4개의 값을 갖는 이러한 마지막 층의 형태를 갖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4개의 아웃풋 소위 클래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를 상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컨브넷을 모든 fully connected까지 포함해서 모든 층을 컨볼루션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연산이고 동일한 결과를 낳는데, 우선 입력 앞부분은 똑같겠죠. 입력은 똑같기 14 by 14 by 3고요. 5 by 5를 써서 컨볼루션한 결과 16개의 필터를, 그리고 또 그것을 fully connect 맥스 풀링을 똑같이, 여기까지는 당연히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 아래에 fully connected 파트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마지막 결과를 fully connected를 5 by 5짜리 필터를 써서, 그리고 400개의 필터를 써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5 by 5 입력에 이 똑같은 크기의 필터를 쓰니까 딱한 번만 컨볼루션이 이루어지겠죠. 겹치는 게 하나니까. 그래서 1 by 1, 그리고 필터의 개수를 400개를 썼기 때문에 곱하기 400이 돼서, 이와 같은 1 by 1 곱하기 400이라는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양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이것과 동일하게 400개의 엘리멘트, 우리가 이렇게 블럭 형태로 나타내서 그렇지, 이번 부분과 이 부분은 똑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400개의 엘리멘트, 여기도 400개의 엘리멘트가 이렇게 옆으로 늘어서 있을 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각각의 연산에서 얻어지는 엘리멘트 값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연산이냐면, 즉, 여기에 하나의 소위 노드 값을 계산하는데, 5 by 5짜리 필터를 썼다는 얘기는 요 채널의 개수를 그대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5 곱하기 5 곱하기 16 크기, 즉이 모든 엘리멘트를 다그 말하자면은 개수 값을 곱해서 연결해줘서 계산한 값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요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모든 400개의 모든 연산이 fully connected 때 했던 연산과 동일한 연산이 여기서 얘기해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 다음에는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또 수행을 하는 겁니다. 원바이원 컨볼루션은 어떻게 수행됩니까? 원바이원 컨볼루션 곱하기 여기 앞에 필터의 그 입력의 채널 개수만큼의 그러한 그 크기를 갖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몇 개를 해야 될까요? 원바이원을 400개 또 여기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바이원바이 400대고 이것 또한 요 위에서 지금 수행한 것과 동일한 연산이고 동일한 그러한 의미의 그 소위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하나하나의 값은 이전 그 모든 그 입력값 400개에 모두 연결이 된 그 fully connected와 동일한 연산이 one by one convolution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그 또 one by one을 그 one by one 그 컨볼루션을 또 4개, 요번엔 4개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1 by 1 by 4. 자, 이 형태를 가만히 보면요, 지금 그 앞에서 우리가 보통 흔히 썼던 그 컨브넷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네트워크 구성에 컨볼루션은 당연히 컨볼루션 똑같고요, 이 fully connected를 어떤 특정한 모양의 필터를 썼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전 그 사용했던, 그러니까 여기 입력 볼륨의 크기만큼 똑같은 그러한 그 크기의 필터를, 그리고 우리가 fully connected에 사용하고자 하는 그 개수, 그 노드 개수만큼의 필터를 쓰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one by one convolution을 이 노드 개수만큼의 필터를 사용해서 쓰면은 그 결과 값뿐만 아니라 연산 과정 자체가 모두 동일하게 그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점은 뭘까요? 모든 그 층과 층의 연결을 컨볼루션으로 다 대체됐다는 것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그 연산을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컨브넷이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게 해줍니다. 자, 이것이 그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슬라이딩 윈도우를 어떻게 또 우리가 그 소위 구성이 가능한지를, 구현이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딩 윈도우의 그 컨볼루션형 구현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제일 첫 번째 층에 지금 첫 번째 그 그림은 우리가 방금 전에 소개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컨브넷을 그 컨볼루션으로만 구성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좀 편의를 위해서 그 프론트 앞면만 표시했을 뿐이고요. 14x14x3는 사실은 이렇게 세 개의 채널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그 볼륨으로 그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5x5로 그 컨볼루션 해준 결과 10x10x16, 16개 필터를 쓴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건 좀 더 굵은 이러한 그 볼륨으로 당연히 됐는데, 그 편의상 우리가 생략을 할 겁니다. 설명을 위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뒷부분 FC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4개, 그죠? 4개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는 뭐 400개의 말하자면 그 값이 있고, 이것도 400개의 값이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것도 아마 이거는 16개가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통 그 슬라이딩 윈도우를 가지고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훈련된 컨브넷을 가지고 슬라이딩 윈도우 하나에 대한 그러한 그 소위 인식 문제를 풀 때 바로 이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할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좀 작지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입력 데이터 사이즈가 16x16x3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이미지의 크기가 이만한 거죠.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를 14x14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즉, 여기 지금 그 노란색 여백까지 포함한 것이 전체 이미지고요. 여기 푸른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바로 14x14입니다. 14x14. 즉, 슬라이딩 윈도우 그 측면에서 보면은요, 이 그 파란색으로 그 된 요 부분에 대한 컨볼루션을 말하자면은 이와 가져다가 이와 같이 컨브넷으로 적용을 해야겠죠. 자,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을 가지고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컨볼루션을 수행을 해야 될까요? 좀 다른 색깔로 붉은색으로 이번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붉은색보다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초록색으로 그것을 오른쪽으로 두 그 스트라이드, 두 보폭을 옮겨서 그 다음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도 또 14x14 그 영역이 되겠죠? 이 14x14 영역을 가지고서 또 컨브넷을 가지고 거기 안에 대상체 객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두 보폭을 내리고 요 윈도우를 잘라내서 그걸 가지고 또 컨브넷에 가서 우리가 그 연산을 수행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아래에 또 14x14 영역을 잘라내서 그 영역에 대한 컨브넷 결과를 또 우리가 그 객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게 말하자면은 그 슬라이딩 윈도우를 할 때 얼마나 많은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한 이유인데요. 자, 지금 만약에 이와 같이 입력, 주어진 요 입력 자료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그 슬라이딩 윈도우 개념을 무시하고요. 요 자체를 16x16x3를 똑같은 우리가 그 소위 컨브넷에서 사용했던 필터 구조로 그대로 한번 프로세싱을 해보는 겁니다. 즉 5x5 그리고 16 필터, 2x2 맥스 풀링, 그리고 5x5 그리고 그 400개의 그런 필터를 써야겠죠. 그리고 1x1 컨볼루션을 또 400개를 쓰고 1x1 컨볼루션을 요 4를 쓰는 앞에 했던 것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이와 같이 2x2짜리 이러한 그 영역을 갖는 그러한 그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랬던 볼륨 형태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재밌는 거는 여기에 지금 그 파란색 좌측 상단에 있는 요 파란색 여기 그 한쪽 모서리값, 이 모서리값 계산이 사실은 이전에 컨브넷에서 했던 그 내용과 동일한 결과란 얘기입니다. 즉 이 파란색 그런 영역, 이 파란색 영역의 값과 그것을 5x5 컨버루션 했을 때의 결과 여기, 그것을 또 2x2 맥스플링 했을 때의 결과가 여기, 그리고 그것을 5x5 컨버루션 했을 때의 그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고요. 또 그거를 1x1 컨버루션 하면 그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고 또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윈도우로 잘라서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중복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또 여기 초록색으로 또 표시해 볼게요. 요 초록색으로 우리가 마킹을 할 수 있는 요 그 셀에 주어지는 값은 어디서부터, 즉 여기에서 요 영역에 대해서 요 영역에 대한 두 번째 슬라이딩 윈도우 위치에 대한 컨볼루션 결과를 우리가 그 끄집어내서 했던 것과 동일한 그러한 효과를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되고요. 여기 되고 여기 되고 마찬가지로 붉은색도 그리고 오렌지 컬러도 마찬가지죠. 붉은색 위치는 여기인데 요 노드의 값들은 앞에서 했던 그러한 그 소위 컨볼루션 결과와 그 소위 동일한, 그렇지만 다른 영역에 대해서 컨볼루션 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한 번에 그냥 그 컨브넷 동일한, 우리가 훈련시켰던 컨브넷과 동일한 필터 구조로 모두 컨볼루션 뉴럴로 구성되어 있다면은 그것을 하면은 그 슬라이딩 윈도우에 대한 결과를 한꺼번에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우리가 큰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즉 28x28x3으로 하게 되면요, 이 28x28x3의 여기 좌측 상단에 14x14 여기 14x14 영역을 잘라내서 그것을 가지고서 컨볼루션한 결과가 여기에 10x10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5x5로 주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하나의 노드로,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노드로, 하나의 노드 값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두 번째 그러한 그 슬라이딩 윈도우 위치도 똑같은 그러한 형태로 그 다음 그러한 그 컨볼루션 그 결과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슬라이딩 윈도우에 몇 개의 슬라이딩 윈도우를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8x8x4가 되면요. 8x64. 64개의 슬라이딩 윈도우 결과를 한꺼번에, 한 번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똑같은 연산이기 때문에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수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효율적인 슬라이딩 윈도우 그 결과를 컨볼루션형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조금 더그 슬라이딩 윈도우 임플리멘테이션 한 가지 예를,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또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여기 그 이미지가 뭐 일단은 이거를 28x28로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크기가 28x28로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그리고 슬라이딩 윈도우 사이즈를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 그 바운딩 박스가 요 사이즈가 14x14거든요. 14x14.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바운딩 박스 위치를 이렇게 우리가 생성을 해보면 요 위치가 바로 14x14일 겁니다. 그죠? 반 정도니까요, 정확히. 자, 그러면은 요 바운딩 박스를 움직여가면서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28x28이고 16x16이 된거 보니까요. 오고 아마 스트라이드 2를 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28, 그, 빼기 5 더하기 1을 하면은, 22 빼기 더 23인데, 스트라이드를 2로 주면은, 28에서 23, 24에서 10, 23이고요, 24고요, 20, 12가 되네요. 아마 그더그 스트라이 그 패딩을 줬나 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사이즈로 우리가 그 슬라이딩을 이제 하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그 지금 말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컨볼루션 형태로 우리가 슬라이딩 윈도우를 구현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28x28을 그냥 이와 같은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그냥 수행하는 겁니다. 5x5, 그리고 2x2, 그리고 5x5, 1x1, 1x1 하면 마지막에 그 소위 64개의 그러한 그 윈도우 위치에 대한 그러한 결과 값이 동시에 한 번의 컨볼루션으로 얻어져서 이 슬라이딩 윈도우보다는 훨씬 더 그런 이피션트한 그러한 그 소위 임플리멘테이션이 되고요. 그 별다른 추가적인 소위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그 덧붙이를 않죠.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 그 위치를 우리가 찾게 되는데 굉장히 그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활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그 포지션 그 위치를 잡는 거는 또 다른 또그 이야기거든요. 그 내용은 이 바운딩 박스의 위치 잡는 거는 다시 또 추가적인 그런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